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에서 유전체학을 연구하고 있는 최정균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해드릴 주제는 202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진화 유전학자 스반테 페보 박사님의 연구 업적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이번 페보 박사님의 수상 소식이 들렸을 때 뜻밖이라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기본적으로 노벨 생리의학상은 새로운 의학기술이나 지식을 통해서 직접 인류에게 도움을 주는지 그 실용성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진화유전학은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진화유전학 분야에서 노벨상이 나온 배경과 의의는 무엇일까요? 지금은 없는 고인류와 현재의 우리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을 주었다는 점, 멸종된 인류와 인간 진화에 관한 그의 연구가 무엇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지 알게 했다는 점이 그 이유라고 노벨상 위원회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보면서 스반테 페보 박사님의 연구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를 잘 아실 겁니다. 공룡의 유전체를 복원해서 실제 공룡을 만들어낸다는 흥미로운 상상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영화인데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유전체 전체가 실제로 세포 안에서 작동하게끔 복원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지만 조각난 DNA를 해독하고 그 정보를 모아서 멸종한 생명체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연구가 다른 생명체가 아닌 고대 인류에게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이전에는 유물과 화석을 통해서만 연구되던 고인류학에 디지털과 같은 DNA 정보가 입혀짐으로써 유전자 차원에서의 놀랍도록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연구가 고인류 유전체학인데요. 그러니까 오래된 생체 조직에서 유전 물질인 DNA를 추출하고 DNA를 구성하는 염기 서열을 해독한 후 이를 진화 이론을 통해서 해석함으로써 인간의 역사와 인류 집단 사이의 관계를 추론하는 그런 학문이 고인류 유전체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스반테 페보 박사님이 이 분야의 개척자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페보 박사님은 어릴 때 영화 주인공인 인디아나 존스 같은 고고학자를 꿈꾸기도 했고 박사과정 때는 이집트 미라의 DNA를 복제해서 네이처에 발표해서 학계를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2대에 걸친 영광스러운 노벨상 수상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혼외로 태어난 아들이라서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있고 자신에 서서 잃어버린 게놈을 찾아서에서는 본인이 양성애자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한 생물학적 인간으로서의 그의 고뇌가 그를 고고학에서 인류 유전학으로 이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쯤에서 그럼 인간의 유전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의 유전체는 ATGC로 이루어진 총 30억 개의 디지털 정보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완성된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는 13년 동안 약 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이 들었는데 그 이후에 엄청난 기술의 발전이 있었죠. 덕분에 지금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100만 원 이내로 며칠이면 한 사람의 유전체 전체, 즉 30억 개 글자 배열을 거의 완전히 읽어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스반테 페보 박사님이 바로 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2014년 네이처에 한 인간의 유전체를 공개하게 되는데요. 그 주인공은 이름도 모르는 한 네안데르탈인 여성이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화석이 처음 발견된 것은 1856년으로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하기 약 3년 전 독일의 네안데르 계곡이었습니다. 하지만 발견 당시에는 DNA 분석 기술은커녕 DNA의 존재도 알지 못하던 시절이어서 이 화석이 새로운 인간종으로 인정받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려 100년이 지나서야 마침내 새로운 인간종으로 인정받은 네안데르탈인의 정식 학명은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그러니까 우리 호모 사피엔스와 마찬가지로 호모 속에 속하지만 종은 다르게 분류되는
일종의 형제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이외에도 여러 종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가 특별히 관심을 끄는 이유는 우선 사피엔스와 가장 근연도, 즉 유전학적 유사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스반텍 페버 박사님의 유전체 분석 결과에 의하면 99.7%의 DNA가 우리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흥미를 끄는 건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렌시스가 살았던 시대와 지역이 겹친다는 것입니다. 즉, 사피엔스가 대략 7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나왔을 때 유럽과 중동 지역에는 이미 네안데르탈인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서로 다른 두 종이 공존했다가 한 종은 살아남고 한 종은 멸종했다. 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대체 그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다시 스반테 페보 박사님이 등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을 이용해서 여러 지역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유전체를 분석해서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체와 비교를 해보니 놀랍게도 두 종 간의 교배의 흔적이 나타난 것이죠. 이를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인들의 유전자 중에 2%가 네안데르탈인에게서 유래되었다는 것이 처음 알려지게 됐는데요. 유전체 기술이 더욱 놀라운 것은 네안데르탈인의 가까운 형제인 데니소바인의 경우 형태학적 분석을 할 만큼의 화석도 없이 작은 손가락뼈에서 추출한 DNA만으로 하나의 새로운 종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데니소바인과 네안데르탈인 그리고 사피엔스의 교배에 대한 흔적 역시 페보 박사님의 유전체 연구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고인류 유전체학을 통해 인간의 진화 과정을 알게 되면 현대의학에 대한 통찰력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페보 박사님의 최근 연구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COVID-19이 한창 유행할 때 많은 과학자들이 이 감염병에 취약하게 만드는 유전학적 인자가 있는지를 열심히 연구했는데요. 이때 페보 박사님은 또다시 네안데르탈인의 DNA를 뒤져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2020년 네이처에 보고한 연구에 따르면 중증도의 COVID-19을 앓은 환자들에게서 자주 나타난 변이들이 바로 네안데르탈인에게서 온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이 변이들만 물려주었다는 것은 아니고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아직 그 기능들을 확실히 알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만약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이 공존했던 시기에 비슷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했었더라면 네안데르탈인의 선택적 멸종을 부추체질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노벨 생리의학상의 주인공인 스반테 페보 박사님으로 돌아가서 이분이 2014년에 셀에 논문을 하나 기고하는데 그 제목이 분자적인 관점으로 보는 인간의 조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가? 그 분자 생물학적인 조건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페보 박사님이 한 것이 바로 살아남은 인류, 즉 사피엔스만이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DNA 변이를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과 침팬지를 비롯한 유인원들은 동일하게 옛날 변이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당시까지 조사된 현대인들은 모두 새로 생겨난 변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를 찾아보니까 총 31,389개의 DNA 글자가 거기에 해당됐습니다. 3만여 개라고 하면 전체 유전체의 30억 개의 0.001%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비율이지만 결국 사피엔스를 사피엔스로 만드는 즉 사피엔스가 되기 위한 조건은 바로 오직 사피엔스의 진화 과정에서만 생겨난 이 3만여 개의 글자 안에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 일부에는 네안데르탈인이 멸종하는 동안 사피엔스가 살아남는 데 도움을 주었던 유전학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중 하나에 대한 연구 결과가 2022년 9월 사이언스에 발표됐습니다. 스반테 페보 박사님이 참여한 이 논문에서 연구한 TKTL1이라는 유전자의 경우
침팬지와 네안데르탈인은 같은 변이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피엔스만은 달랐고 이 단 하나의 아미노산 차이가 가져온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실험용 쥐에게 네안데르탈인 버전의 유전자를 넣어주면 뇌 발상 과정에서 별 차이가 없지만 사피엔스 버전의 유전자를 넣어주니 신경세포가 더 많아졌다는 거죠. 결국 3만여 개의 글자가 가진 의미를 0.001%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피엔스의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 종의 한 구성원으로서 알게 모르게 우월감 비슷한 기분이 들기도 할 텐데요. 지금까지 우수한 유전자 덕분에 호모 중에 홀로 살아남은 우리 사피엔스의 행운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당연히 자연의 손에 우리를 맡기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2020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유전자 가위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취약한 유전 변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손에 쥐게 된 것이죠. 자연의 실험으로 생긴 새로운 바이러스가 전 인류를 공격하자 신속하게 백신을 개발해 대응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술 개발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코비드-19을 겪으면서 우리는 서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취약한 계층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죠. 코비드-19의 취약한 유전 변이를 남겨주고 멸종한 네안데르탈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이 아닐까요? 강한 것만이 살아남는 자연의 섭리에 맞서 약한 개체들을 보호하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사피엔스는 멸종 대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길을 찾을 것이라고 말입니다.